박진우와 정호용의 대결 일단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낮게 슈팅 막힙니다. 세컨볼 골! 홍석준 청주대학교의 선제골을 신고합니다. 전반 내내 잠잠했던 흐름 속에서 청주대학교가 순식간에 날카로움을 보여줍니다.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줬던 홍석준. 자, 여기서 이 원터치 슈팅을 한 차례 막았지만 그 이후에 청주대학교 홍석준 선수가 세컨볼에 대한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이원준의 슈팅을 막았던 김영 조용재 직접 돌파 다시 한번 저돌성을 보여줍니다. 가운데에서 한 번에 찍어 차는 패스 키퍼 나왔는데요. 슛! 골! 최승민! 감각적인 칩샷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키퍼가 라운 틈을 타서 툭 찍어 찼던 공 16강에 이어서 다시 한번 1대1 스코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6강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의 최승민 역시 동아대학교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이 약간 애매하게 흐르게 되면서 수비와 키퍼를 제치고 결국은 최승민 선수가 그야말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밀어냈습니다. 하트 셀레브레이션. 동아대학교가 강호 청주대학교를 상대로 끌려갈 뻔했지만 전반 30분 만에 기선 좋아 보입니다. 한편분의 마음이 속들었고요. 아, 박스 한쪽 1대1 왼발 들어갑니다. 청주대학교 이원준 부상 투혼을 극복해내고 멋진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청준의 추가골 다시 한번 앞서갑니다. 아, 동아대학교가 굳건한 수비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약간의 틈이 생긴 그 순간 이원준 선수가 침착함을 보여줬습니다. 높게 떴던 공 멀리 가지 못했고요. 자, 이 뒤쪽으로 패스를 내줬던 게 짧았기 때문에 인터셉트를 해냈고 왼발로 정말 깔끔하게 골망을 갈랐습니다. 머리 부상을 딛고 이원준이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아, 청주대학교의 감독 코치진과 함께 기쁨을 나눴고요. 아,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청주대를 들끓게 만드는 이원준의 하트 세레모니. 아, 오늘 양팀의 29번들이 정말 뜨겁습니다. 동아대 29번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머리에 맞고 뒤편 태클이 있었습니다. 아, 혼전 상황 살아있습니다. 왼발 들어갑니다. 백원우 멋진 어퍼컷. 3대1로 스코어를 벌리고 있는 청주대. 코너킥에서의 혼전 상황을 백원우가 읽고 있었고요. 백원우 선수의 터프한 셀레브레이션. 청주대학교가 한 발자국 더 달아나고 있습니다. 4강 선문대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는 청주대 추가골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혼전 상황을 만들었고요. 백원우의 왼발 슛. 아, 이후에 이 들리나요 세레모니 이후 이 멋진 어퍼컷까지. 아, 백원우 선수 기쁨을 만끽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학부모들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대1 스코어를 만들어낸 청주대학교. 네, 넓은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짧게 풀어나가고 있는 동아대 크로스. 아, 손에 맞게 됐고요.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아, 추가골의 주인공 백원우 선수. 동아대학교가 결정적인 만회골 찬스를 얻게 됐고요. 예, 팔에 맞았네요. 동아대학교 키커는 이준혁. 이준혁 슈팅 들어갑니다.
이준혁 선수의 따라가는 득점, 동아대학교 3대2로 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상황, 더욱더 경기가 뜨거워집니다. 자, 빠른 타이밍으로 슛을 가져갔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오른쪽 골망을 갈랐습니다. 3대2 스코어, 동아대학교 역시